하나,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됨, 하나가 무언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숫자로 말하면 나 하나, 사람으로 말하면 한 명, 개념으로 할 때는 하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 자신부터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부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연합에서 하나가 돼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여러분의 하나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 근데 둘이가 하나가 될 때는 서로가 반반 섞여야, 마음이 맞아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뛰는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1등 할 수 있습니까? 1등 못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똑같은 묶은 발을 먼저 내든 나중에 내든 마음이 통해야 갈 수 있는데 한쪽 같이 묶은 사람이 나는 왼쪽 발을 내겠다, 너는 다른 발을 내라, 묶은 발은 나중에 내 마음대로 내겠다 하면 절대 뛰어갈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엄청 큰 일을 두 사람이 수십 배의 역할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못 따르 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려 할 때는 우리 자신은 죽어 없어지겠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 가는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말로 콩가루 집안이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다 되어서 묶어지지 않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녀가 나서 그 부모를 보고 자랄 때 아, 우리 부모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모가 하나 안 된 그 부모를 볼 때는 어린아이들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근데 자기들도 결혼하면 왜?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와 마음을 맞추고 가는 작업을 하지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조건이 더 없습니다. 부부는 그래도 내 의견이 간철이 돼요. 하나님 앞에는 내 의견을 내면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어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내는 왜? 자녀들도 뭘 봤느냐? 결혼은 안 해서 모른다니.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걸 봤기 나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끌고 가는 우리의 아버지고 신랑이고 성현님이라. 근데 우리는 끌을 나와 맞춰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맞춰갑니다. 우리의 성품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요구 조건을 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대하는데 계속 지금 뭡니까? 너 자신이 죽지 않으면 네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없다. 어제 교대죠? 오늘보다 어제 교대가 더 심하죠? 여러분 완전히 죽으라. 너희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 매일같이 이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죽습니까? 첫째 어른들 물어보십시오. 부부간에 얼마나 내가 죽고 아내와 대화하고 내가 죽고 남편과 대화하고 가느냐는 거지. 얼마나 내 감정이 없이 우리는 살아. 잘 안 된다는 거지. 나도 우리 남편하고 싸운다는 거지. 왜? 어떨 때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가 없어지고 나면 내가 저 남편을 바라볼 때 나의 남편으로만 딱 보면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가기를 원하는 심령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의 말을 들었기보다는 내 말을 남편이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일반적인 우리의 그 마음이 늘 우리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우리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럼 남편들은 똑같다는 것이다. 내가 날마다 아내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합일점을 찾지는 젊은 사람들 데이트할 때 연애하는 과정에도 똑같답니다. 연애할 때는 그래도 서로 좀 양보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저 좋아하는 남자 저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결혼식 딱 하고 웨딩 마치만 마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서로가 뭡니까? 기싸움한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주도권 오늘 앉아보면 결혼식 하고 난 뒤에 바로 앉아보면 여자는 남자한테 묶여 살고 남자는 여자한테 묶여 산다고 친구들이 조언하는 게 엉터리로 이렇게 조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어 배워나가기 때문에 하나라는 개념이 잘못되어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요구 조건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 하나라는 것은 하나.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 될 때 내 자신을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이 가정에서의 이 관계가 하나 되는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는 한 공동체로서 이루어가는 이 하나를 바로 이끌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데는 훨씬 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 되어 가야 될지를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지를 모른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너무나 많다. 근데 하나님 우리 요구 조건 들어주지만 그 요구 조건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들어.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내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살기를 원해서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진짜 하나 되면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숫자. 숫자가 0에서부터 시작하지만 1이라는 숫자,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 0 말고는, 제로 말고는 1이 제일 적은 숫자. 물론 그 숫자 뭐 마이너스로 쭉 내려가는 숫자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라는 게 1, 2, 3, 4, 이 숫자부터 개념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숫자에서는 1이라는 하나라는 숫자는 적다는 거죠. 근데 그 적은 숫자가 진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 폭발력은,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죽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일치해서 연합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일을 감당한다. 너무나 큰 일들을 하나님은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 못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한다니까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뭐 수천만, 수만 명, 수십만 명 큰 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나님의 개념은 그것이야.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이 따르. 그 사명을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일치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했다고 표현.
근데 우리는 이것은 큰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남에게 나타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이름이 유명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큰일을 했다, 나타났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대로 우리가 감당했을 때 천국에 가서는 네가 나한테 큰 자라, 잘했다. 우치면 세례 요한이 예수 오시기 전에 나서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것밖에. 근데 이 땅의 남자 중에 요한마다 큰 리가 없다고 주님은 말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내 눈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헐벗고 밥도 못 먹고, 우리가 말하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비 오는데 우리가 말하면 지금 이 계절로 말하면 눈 오고 바람 부는 그곳에 들판에서 살았다.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말하면 요한이 사람 취급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사람을 취급을 받았다면 그 들판에서 혼자 살았을까요? 유대의 양해금을 내가 조금 읽어보니까 그를 그 밖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사연을 적어놨다.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그 요한은 살아날 수 없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은 살려냈다. 그래서 그를 들판에 내보냈다고 유대 어떤 내가 보니까 써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가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내 같으면 안 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종이 온다고 그는 그를 높이고 찬양했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정말로 높입니까? 여러분의 발에 떼만치도 못하는 예수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날 위해 죽은 날 구속한 주로 인정하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다시 세례 요한을 놓고 한번 성경을 읽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는 머리 피할 것도 없어서. 그는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을 게 없어.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왜 그가 예수를 놓을까? 뭘 봤기 때문에,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모르는 시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왔을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물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그는 세례 줄 때 비둘기가 임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66견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는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 되는 건데, 내 몸을 빌려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내 몸을 빌려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 갑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가십시오. 이게 하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순복해야만이 하나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하나가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요. 숫자는 굉장히 단순한 숫자.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나? 나를 오늘도 가리키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성령님에게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수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래야지 그래 내가 저 몸만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 감정대로 살아야 돼. 내 기분대로 살아야 돼. 이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믿는 뭘 믿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뭘 내가 소유하고 내가 뭘 다 포기하고라도 죽어도 이 예수는 버릴 수 없다고 여러분은 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보고라도 내가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주간에도 전도사님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엄청 욕을 얻어먹고 그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고. 왜? 희생이 너무 많이 따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너 이래도 전하겠느냐? 첫 마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만나라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그런 욕을 얻어먹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보겠냐? 어떤 자세로? 그 사람하고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전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잘하는 거 안 믿는 자들한테 너 그따오라고 지옥이나 가라고 저주나 퍼붓고 오든지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핍박을 분명히 같이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낙담도 되고 실망도 하고 하기도 싫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향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칭찬 절대 받지 않았어요. 칭찬 받았으면 십자가 달을 갔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어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바뀐다고 생각해요? 예수요? 인정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은 진짜 뭘 자랑합니까? 어떤 예수를 자랑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와 같이 지금 십자가를 못 받겠다고 하나가 됐다고 지금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길 때 너도 못 받았다고 우리 표현합니다. 나도 못 받겠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악유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항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 죽으라고 죽는 것보다도 조금만 내 기분만 상하게 해도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싶고 샥 욕이 다 나오고 이런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힘든 예수는 나는 못 믿겠다고 우리는 끌끌하고 하나가 돼. 하나님 말씀에 너와 나와 하나. 제일 적은 단위가 그래서 부부 단위, 자녀 단위, 가정 단위. 여기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없어요.
그 우리 젊은 아이들 다 앞으로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정말로 하나 되는 내 의견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의견을 관찰해야겠네. 우리는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내가 늘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야. 어른은 욕심이 한이 끝도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배우려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요. 우리 결혼한 어른들, 부부들 제발 지금이라도 자녀 앞에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고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또 부딪히고 싸우는 장면. 물론 남남이 서로 다른 가정에 살아서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은 사실이라. 한 부모 밑에 난 자녀들도 한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근데 이걸 통과하고 넘어가는 데는 우리 부모들이 부부간에 어떻게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 가정을 쉽게 결혼해서 넘어갈 수 있다. 아, 나는 다 산 인생에 인생 저거 하겠지. 난 내 마음 할 만큼 했다고 부모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한다면 털렸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권쳐야 돼. 죽을 때까지 자녀가 가르쳐야 돼.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80세 난 노인이 60살 난 노인이 아파서 병원을 왔어요. 옛날 시골에는 여름에는 농사철이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간호하러 80난 노인이 오셨어요. 그 60난 노인도 손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정손자도 있는데 그 노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 모르셨어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저기도 할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나에게는 자식.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다르구나. 내가 저 아들이 농사일을 나갈 때 밭에 갈 때 들에 나갈 때 아침마다 저 아들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길 조심하라고 말한다. 근데 지금 내 아들이 아파 누워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안타깝나. 우리는 말하면 지금 저 같은 나이에 저가 누워있어요. 근데 60이 넘었으면 우리 살 만큼 살았다고 옛날에. 지금보다도 지금 뭐 한 40년 전인데 그때는 60이면 많이 살고 80이면 그가 길 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버지로서 아들한테는 그 길이 또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성숙되고 아무리 지금 믿음이 잘났다고 한들 어린아이라. 근데 우리는 어른 됐다고 하나님 앞에 어깨 딱 내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고 나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자숙해야 돼. 먼저 추구져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추구져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가 겸손하고 낮아져. 하나가 돼. 자녀들도 부모에게 내 부모가 100% 온전해서 여러분 자녀를 준 것이 아니고 부모가 온전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닌 건 사실. 그러나 그 부모가 잘못한다고 그 부모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털렸다. 성경은 그러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 되는 기름길.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복은 따릅니다. 그분 털린 말도 예수 안 믿는 자의 말도 물론
주 안에서. 부모가 잘못 말하는 건 우리는 자녀라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이 지적하면 듣지를 않는다면 털린다. 대화해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조언을 하되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친다면 털린 것이다. 하나 되어가는 지름길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부모에게 조언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부모들은 또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서로가 성숙되어가는 이 훈련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살아있을 때 나는 그 어머니에게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60이 됐다고 어른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으면 부모도 없고 내 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 되는, 함께 가는 적은 숫자부터 붙어나가는. 근데 하나님은 부부를 둘이라 안 하지, 그죠? 하나라 그러죠? 한몸으로.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부부는 한몸으로. 남편이 아내 욕을 하면 지 얼굴에 침받고 욕하는. 근데 우리 남편들 밖에 나가보면 아내 욕 무진장해요. 털려먹었어요. 아내들, 여자들끼리 보면 남편 욕 무진장해요. 지 얼굴에 침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서로가 이렇게 나가서 욕을 해놔 놓고 집에 와서는 한몸이라 그러면 맞아요?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욕을 하는지 여러분 생활에서 한번 봐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아,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욕 안 하는데요. 왜 나보고 하나님 욕한다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욕 안 하고 있습니까? 미워 안 합니까? 싫어 안 해요? 만약 내 기분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사람 자녀들 보면 다 좋은 거건데 내 자녀는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다른 부모들 다 보면 너무 좋은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까? 그게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보다 순복하기보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하나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돼. 나는 완전 죽어 없어져야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부부가 된다. 제가 이 남편하고 이제 한 40년 좀 살아가 보니까, 아직 40년 안 됐죠. 37년이니까 몇 년 됐지만 살아갈수록 함께 해볼수록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근데 아직도 저도 내 남편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를 가지고도 이해가 다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갈라 하는지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한 입을 듣고 자는 남편하고도 하나가
일치가 그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안 계신가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죽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표기가 계속 그 소리죠. 여러분 죽으라.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돼. 죽어야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 죽어야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이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작업부터 하세요.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